여성 보컬 부문 최유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무대 중앙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면 네, 반걸음만 앞으로 와주셔도 네, 감사합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상패와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마지막으로 네,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보컬 1위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숲. 노래 숲. 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수상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매번 누가 다들 이렇게 좋아해 줄지 몰랐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건 된다라고 생각하게 해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음악으로 접했을 때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후비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데 이렇게 뭔가 소녀소녀하신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 감수성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말 저희가 최유리님의 음악을 들으면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앞으로 함께 음악 작업을 하고 싶은 콜라보를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적재 선배님이랑 보컬로만 콜라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앨범 작업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특히 앞으로 우리 대중분들께 어떠한 음악으로 인사드리고 싶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사실 막 저를 위로하자고 하는 음악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걸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음악 꾸준히 하지 않을까.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최유리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 저도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시상식장 안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